새해가 밝을 때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목표로 세우는 분들 많죠? 처음에는 의기충만하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흐지부지 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1. 자신이 원하는 공부 시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운다. 학교 다닐 때 체력장이나 운동회를 하고 난 다음날 온몸이 쑤셔서 며칠 동안 고생한 경험이 있죠? 평소에 몸을 잘안 쓰다가 한꺼번에 확 썼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안 하던 영어 공부를 갑자기 시작하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싫어집니다. 즐겁지 않은 일을 꾸준히 하려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해요. 하루에 한 시간이 아니라 10분 공부하기, 표현 하나 외우기 등 너무 쉬워서 못하는 게더 이상할 정도의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Small Step Approach라는 실제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보통 습관이 형성되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분이 습관처럼 자연스러워지면 15분, 20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시간을 늘려서 최종 목표로 하는 공부 시간에 도달하면 돼요. 2. 내 수준보다 높은 교재를 고른다. 한국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신경 많이 쓰고 체면을 차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까봐 초보자가 쉬운 교재를 고르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실력보다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해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본인의 수준보다 어려운 교재를 고르는 일도 있어요. 공부는 장기전입니다. 쉽고 본인 수준에 맞는 교재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재미를 붙이는 것과 어려운 교재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중 어떤 게더 오래 갈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변 시선 신경 써봤자 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3. 문맥이나 상황 등큰 그림을 빼고 단어와 문장만 놓고 본다. 진저님, 제가 보스베이비라는 영화에서 Upsies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상황과 문맥을 빼놓고 그 부분만 보면 저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면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Upsies! I need Upsies! Upsies, 위로 던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을 꽤 받아요. 그만큼 단어나 표현 자체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영어뿐 아니라 언어를 배울 때는 자그마한 부분보다 더 넓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4. 문화를 빼놓고 생각한다. 5-second rul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초의 법칙? 대체 무슨 뜻일까요? 미국에서는 땅에 떨어진 음식을 5초 안에 주우면 균이 퍼지지 않아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5-second rule이에요. 이런 표현을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일이 많아요.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보고 와, 창렬이네 라고 말했는데 외국인이 왜 갑자기 연예인 이름이 나오지? 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예요.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이제는 영역별 공부 팁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듣기. 듣기 시험, 원어민 친구, 전부 여러분을 배려해주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 토크쇼, 만화, 영화 등 원어민들이 TV에서 보는 것들이 진짜 영어 듣기입니다. 본인의 수준에 맞는 것부터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미드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말하기. 말하기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어민 친구는 사귀기가 어렵고, 회화하고는 비싸고, 한국에 살면서 입을 열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가성비 최고의 방법은 매일 하루 10분씩 하는 전화 영어입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업체와도 관련이 없고요. 알아서 잘 고르시면 돼요. 읽기. 읽기는 많이 읽어봐야 늘어요. 수준 높아 보이려고 어려운 거 고르지 마시고, 소설책, 동화책, 영어 만화책 등 아무거나 좋습니다. 내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면 돼요. 실력이 늘면 자연스럽게 더 어려운 것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쓰기. 쓰기 역시 많이 써봐야 늘어요. 쓰기에 자신이 없다면 마음에 들거나 원하는 스타일의 글을 필사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때 문법이 헷갈린다면 구글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이건 저도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새해 소망 꼭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